원전 비리로 멈췄던 원전 세기가 7개월여 만에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신고리 1, 2호기 현장을 권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전 본부. 신고리 1, 2호기가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지난 5월 원전 부품 비리로 가동을 멈춘 뒤 부품 교체 작업을 마치고 7개월여 만에 재가동한 겁니다. 주 제어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종사들이 각종 점검을 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악몽 같은 7개월을 끝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전기를 송출해야 될 발전소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 첫 번째 고통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이제 케이블 작업이라든지 또 품질 서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라든지 점검, 확인,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기도 하고요. 7개월여 만에 재가동한 신고리 1호기 터빈실입니다. 현재 100% 출력에 도달해 시간당 100만 킬로와트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2호기가 14일 오전 6시 100% 출력에 이르면 기존 신월성 1호기와 함께 원전 3기 모두가 정상화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300만 킬로와트 전력을 확보해 전력 공급 능력은 총 8,400만 킬로와트로 겨울철 전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석 사장은 이제 원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원전은 국민 동의 없이는 운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호기에 대해 준공 일정과 납품업체 논란, UAE 페널티와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리 3호기는 지금 케이블 교체를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생긴 이후에 저희가 1년 내로 교체를 끝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납품업체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납품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UAE 원전과의 관계도 현재 일정대로 간다면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이 원전 비리로 전력난을 야기한 만큼 오명을 벗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